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동. 관광으로 온 외국인들과 데이트를 즐기러 온 커플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. 인사동은 2002년 4월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새로운 문화지구로 선정되는데요. 촬영을 간 이날도 다양한 퍼포먼스가 거리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전통놀이 중 하나인 농악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. 관광으로 온 외국인들은 순간을 놓칠세라 사진을 찍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. 또한 인사동은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점들과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. 거리 곳곳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컵을 살까 고민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이네요. 그리고 인사동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, 바로 간판들인데요. 인사동은 문화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게의 간판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. 인사동 하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장소, 바로 쌈짓길인데요.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총 5층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다양한 상점에서 주는 볼거리는 물론이고요. 직접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렇게 인사동 곳곳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는데요. 배가 출출하다 싶으면 인사동 골목골목에 있는 맛집들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. 즉석에서 만들어낸 파전에서부터 아늑한 분위기의 찻집까지 한국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And the food and the people are very friendly. And I found a very nice small hotel in one of the small alleys here. So I am learning a lot about Korea in my first week here. And I really enjoy this area. And I looked around Seoul for the last 4 days. And I keep coming back here and thinking, this is the good place to be.